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잠든 같이 내 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저들의 삶을 에덴 동산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그 아름답고 귀함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경계한 동산 내 과실은 다 먹되 써나갈라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영으로 저들의 영적 존재는 죽음,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적 존재는 죽고 땅은 저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창조 때부터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저들의 에덴 동산에서 부유와 풍부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을 새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이 땅에 생산하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림을 펼쳐놓으니까 기근이 다가오는데 가뭄과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거기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부모 전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토 친척 아비 집을 안 떠났습니다. 전토는 땅에서 거두어온 모든 재산을 모아서 친척은 조카 롯을 거느리고 아버지가 거느렸던 종들을 다 데리고 큰 구름대 같은 군중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먹을 곳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살아야 나하고 의논할 것이 있다. 애굽으로 들어가더라 날 보고 오빠 그지 절대 여보하지 마라. 당신이 나하고 오래 살았지만 내가 보면 너무 이뻐서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를 할 수 없다. 애굽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네가 내 아내인 줄 알면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선두를 서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면 내가 대답도 안 할 테니까 오빠라고 부르라. 그래 애굽에 내려가자 말자 아 사라는 오빠 저녁 먹으러 와 오빠 이리 와 이리 저리 와 전부 오빠라고 부르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니 아주 깜짝 놀라게 이쁜 여동생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 땅에 살려왔는데 눈부시게 이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은 데리고 살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데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임금님이 한번 보자고. 임금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쁜 여자도 있었구나. 그래 뭐 적당한 날 잡을 필요 없다. 당장 데려오더라. 직결로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살려 내려갔다가 그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는 대가로 짐승들을 많이 주고 금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 마누라 팔아서 떼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를 읽어가면 자랑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애굽의 왕궁에 아니라 사회에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고 병고가 다가오고 나라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도 데려오고 문무백관들을 다 소집해서 이게 웬일이냐 그렇게 조용조용하고 잘 살던 나라가 저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데리고 궁유하에 들어와서 궁중 안으로 잡아보나니 이런 큰 불행이 다가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아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런 것 같아도 데려와서 물어보자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려와서 엄마에게 꾸짖고 물어보니 부부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네가 부부가 아닌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딱 빨리 우리 땅을 떠나라. 너에게 수치를 끼친 대가로 짐승으로 보상을 하고 은과 금으로 보상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 그래 올 때는 지팽이 하나만 짚고 여동생 하나만 데리고 왔는데 나갈 때는 여동생이 도로 아내가 돼 아주
짐승들 은금을 보상으로 큰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잘못된 일들도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축과 재물을 크게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3절로 7절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정음악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1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며 이는 아들의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재와 롯의 가축의 목재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롯은 삼촌 따라서 왔다가 삼촌에게 한몫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롯이 짐승이 많고 역시 재산이 많은데 목자들끼리 싸워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서로 좋은 풀밭을 점유하려고 싸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카에게 먼저 짐승들 데리고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자기 있을 곳을 결정하고 삼촌을 떠났습니다. 삼촌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녀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마음에 이끄는 대로 갈 곳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축과 재물을 모으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민족인 유대인은 믿고 순종할 때 가난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 재계를 흔드는 민족은 유대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떠나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학자들, 정치인들, 재계들, 재계 인물들이 되고 그 조그마한 중동 유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민족이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요게 했습니다. 다 잘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더라고 창세기 13장 2절에 말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 외삼촌 집으로 붙어 살려갈 때 지팡이 하나를 짚고 아무것도 없이 갔으나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는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돌아왔습니다. 따지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대하고 부유했는데 그들은 부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시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솔로몬은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수고하고 일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사업이든 가정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가뭄이나 홍수가 농작물을 덮치면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시련도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볼지라도 예수님이 얻어먹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주님은 먹여서 보내신 것입니다. 한 분은 예수님 계신 곳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수천 명이 모여와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얼굴이 새노라졌습니다. 주님, 한두 사람이 아닌 수천 명의 사람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사줄 돈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파는 곳도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배워본 것을 면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먹을 것이 있느냐? 어린아이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군중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축복을 하고 나니까 이 떡을 떼서 주면 또 생기고 고기를 구워서 주면 또 생기고 끊임없이 생겨나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는 것입니다. 시랄 말씀들이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남자는 헤아려도 여자는 수에 넣지 않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여자들은 한 10,000명쯤 되었을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적어도 2, 3만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 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남자만 4,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게 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지고 살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든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던 주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줄 알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뜨겁게 현지 이 땅에 살 동안에 돌봐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 유익으로 계산하라. 우리 인생을 계산해 나가는데 좋은 일만 계산해 넣지 말고 나쁜 일도 결과에는 우리에게 좋게 된다고 계산을 해라.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나쁜 것도 좋게 된다고 계산해 넣고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여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물이 없고 척박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제하시고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주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혀 달린 것은 우리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 저주를 청산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너에게 복을 주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다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복받은 자인 것을 입으로 늘 시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선민들만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약 2만 7천 달러로 4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 우리나라 극히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 젊은 목사들이 모여서 100만 명만 예수를 믿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거지 나라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그렇게 서로 약조를 내고 같이 100만 성도 운동을 전개했는데 지금은 100만을 넘어 1000만이 되었습니다. 전쟁 직후에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앞섰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22배가 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의 권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대표적인 사람과 생활의 방법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의식주 생활을 헐벗고 굶주리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리시는 뜻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확실히 인생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근본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 바탕을 잘 모르면 신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근본 바탕이 뭐냐?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근본 바탕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사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가장 근본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거기에서부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 가서 선교하고 교회 성장에 대한 강연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냐 저는 저를 늘 말합니다. 목회해야 할 때 교회가 근본에 서야 발전하지 달리 발전하지 않는다. 근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병이 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게 되고
부활 승신하게 돼. 그 근본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고 교인들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마음에 긍정적인 절대적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고 꿈과 환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로 긍정적인 창조적인 생각을 말로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석에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주려 듣고지 않는 생활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시기심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금은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해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쥔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빈손 지고는 이웃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환상과 꿈을 가슴에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삶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은 오늘 믿지도 아니했으나 오늘 믿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환자들을 고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양손에 대소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고생하시는 분 일어나서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눈 감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쓰여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손 그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역사가 각자 속에 나타나서
모든 병을 다 녹여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병을 없애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건강한 심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손을 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피의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아이 러시아르발라시아 카이아르바 간마리어리비 와이아르발라시아르여르바 간나리아르발라시아르비 러시아르발라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나았으며 등뼈가 굽어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았으며 귀에 울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고막이 상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며 혀가 병이 들어서 음식을 잘 못 먹는데 그 혀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며 무릎 관절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진장이 나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무슨 암인지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의 병은 예수님의 보혈로 고침을 받았다. 이제부터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같이 계신 하나님, 교자생활하는 믿음 1%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을 바라고 기도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